안녕하세요. 폴라리스 오피스 주주 여러분, 카이로스입니다. 네,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 AI 관련주 오늘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자, 5월달에 강하게 한번 슈팅이 나와 주었다가 그리고 가격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올렸다가 다시 N자형으로 좀 하락하다가 다시 오늘 슈팅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게 순환매에서 AI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오늘 이제 기사가 좀 하나 또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폴라리스 오피스 관련돼서 이제 XAI사, 여기 이제 생성형 AI 관련된 회사인데, 테슬라와 AI 기술 공유 미래 수익을 나눈다. 그러니까 이제 생성형 AI 탑재 수익을 뭐 쉐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투자를 한 겁니다. 이 회사에. 여기에 이 XAI 테슬라 자사 기술 및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테슬라 매출 일부를 받는 거래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 10월 달에 로보택시 지금 나와 있죠. 자율주행, 그래서 관련된 주도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거 모트렉스 같은 경우 지금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또 눌리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도 같이 보셔야 되고, 아울러서 이제 AI 요 관련 주도 같이 함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이제 재료가 나오거나 이랬을 때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다 꼼꼼히 체크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알려드리니까 지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 이거하고 폴라리스 오피스하고 또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 내용입니다. 자, 여기 폴라리스 오피스는 여기 지금 보면은 전기전에 테슬라와 애플이 혼합 현실, MR, 헤드셋, 비전 프로 등 기기 운영 체계 OS뿐만 아니라 애플의 iOS까지 폴라리스 오피스 AI 애플리케이션 연동을 성공시키면서 글로벌 오피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AI 기업으로서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 이 생성형 AI의 테마가 붙거나 그러면 강하게 슈팅이 나왔었어요. 슈팅이 나왔다가 지금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차트로 한번 보게 되면, 처음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파동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N자형으로 하고, 올때 다시 한번 슈팅 고점 찍고 다시 한번 쭉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다가 여기 지지라인, 이쪽 지지라인을 지금 한번 오늘 여기서 이제 반등이 지금 나와주고 이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저가 구간인지 아니면 좀더 내려가야 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여기 지금 강한 매물대가 있는데 60일선과 120일선을 아직 뚫지는 못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오늘 여기 윗꼬리가 지금도 계속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26%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일, 60일선 아직 터치는 못하고 했지만 한번 트라이를 했어요. 그 전에 한번 여기서 이날 8월 20일 날 한번 찍고 내려와 줬고요. 그러면 이런 거는 한 번씩 찍고 찔렀다가 내려온다라는 거는 한번 찌르고 두번 찌르고 세번 찌르면 여기에 있는 매물대들을 소화시키면서 어느 순간에 한번 슈팅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주식시장이 침체, 뭐 다시 또 침체 위기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추석 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포스러운데, 주식은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파는 것입니다. 이럴 때 추격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추격해서 들어가신 분들 지금 많이 물려 있어요. 자, 고점 대비해서도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 정도 했으면은 거의 뭐50%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려 있는 분들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는가? 이런 뭐 2, 3% 빠졌을 때막 물타기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물타기 하면 안 되고, 물타기 하는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도 있는 거예요. 네, 자리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한 그 최적의 매수 타점. 매수는 기술이고요. 이제 그리고
최적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도, 타점. 이런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지금 보이시죠? 010-2256-5260-2256-5260으로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가 뭐죠? 찬스죠, 찬스. 여기에 찬스라고 문자 딱 보내주세요. 010-2256-5260으로 찬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 어디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 부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가? 예?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입니다. 예. 확률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사면 돼요. 좋은 기업을. 좋은 기업을 싸게 사면 되는데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퍼도 12배고 굉장히 낮고요. 시총도 작기 때문에 26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슈팅이 나오면 강하게 나와요. 자, 이럴 때 보시면은 슈팅 한번 나오면 28% 뭐 거의 이날 또 30%까지 갔죠. 요런 종목들은 시총도 작기 때문에 하나 재료가 붙으면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물려있던 분들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소개를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 비중 조절하시고 추석 때는 현금을 또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석 때 어쨌든 수익을 보시면서 현금도 많이 보유하고 앞으로 이제 그 슈팅 나오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때그때마다 수익 챙겨드릴 테니 그 찬스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식은 한 방에 한 방으로 뭐 수익 보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수익을 내야지 됩니다. 지금 주봉상 보더라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많이 빠져 월봉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슈팅이 나오는 이런 이제 건데 이거 하나로 오늘 신호 사인 하나 준 거죠. 사인을 줬고 이제 한번 여기 지지 테스트 한번 해준 거고요. 그러면 여기 매물대 그리고 121선까지 한번 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자 주시면 연락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스라고 주시고요. 네, 그리고 영상 제작에 힘이 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